몸에 맞는 차 한 잔, 열보약 안 부럽다. 화요 한방차 기행시간입니다. 박정아 박사의 힐링 전통차 저자이신 박정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환절기가 되면은 이제 호흡기 질환,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주변에도 천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천식을 앓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요즘은 흡입기 사용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박사님, 근데 천식은 원인이 뭔가요? 예, 천식은 한의학에서는 효천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래서 효는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 말하고 천은 숨찬 것을 말합니다. 환절기나 이런 기온차가 심할 때는 호흡기가 기후변화에 잘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근데 호흡기는 폐에 의해 관리가 되고 또 신장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폐와 신장 기능이 허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폐와 신장이 허약하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폐와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면 천식이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좋은 한방차로는 살구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구씨. 예. 우리가 평소 과일로 먹는 살구씨를 한방에서는 살구나무 행씨 인자를 써서 행인이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폐와 대장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살구도 좀 섣뜻 손이 잘 안 가는 과일이긴 한데. 아,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예, 복숭아를 예. 먹으면 목이 붓고 막 간질간질하고 그래요. 네. 근데 살구나무는 참 버릴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는 특히 살구꽃은 이른 봄에 피는데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은 이 살구꽃이 폈을 때는 농사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밭도 갈고 곡식에 이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또 그 살구나무는요, 재질이 아주 튼튼해서 가구 재료로도 쓰기도 하고 그 다듬이대로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살구나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겠네요. 나무 만들어서 잘라가지고 목재 쓰고 과일 만들어니까 먹고 그것도 씨도 먹고. 사랑받으니까 좋죠, 뭐. 근데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버릴 게 없네요. 네, 아름다운 희생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살구나무에 대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네. 행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행님이요? 뭐, 행님 서원 뭐 이런 데 붙어 있는 이름만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아, 이거 들어봤어요? 네, 행님 서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에이, 또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아, 선생님 설명 들어봐요. 네, 행님은 네. 살구나무 행 수풀 임자를 써서 중국 동진시대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옛날에 동봉이라는 의사가 치료비로 돈을 받지 않고 가벼운 병이 있는 사람은 살구나무 한 그루 또 중한 병은 살구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달라고 해서 여러 해가 지나다 보니까 이 살구나무가 굉장히 울창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빈곤할 때 이 식량과 살구나무를 교환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예. 한의학에서는 행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의사 동봉의 그 선한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재미있죠?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잘 아시는 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심어가지고 살구씨가 그 천식이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한의학에도 이런 효능이 기록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 살구나무 씨는 호흡기 질환에 매우 좋은데요. 동의보감에서는 기침과 숨찬 것을 치료하고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와 땀이 나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또 과일 씨앗이 기침과 숨찬 걸 치료해준다니까 참 신기한 씨앗이네요. 네, 그 살구씨의 단맛이 강한 것은 감행이라고 하여 볶아서 먹기도 하고요. 쓴맛이 강한 것은 고행인이라고 해서 기름을 짜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쓴맛은 기를 하강하는 효능이 강해서 심한 천식과 기침에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살구씨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네, 딱딱하죠. 아, 그 네. 나중에 이제 그럼 그 저 지금 계속 궁금한 상황이 되는데 나중에 먹을 때 그 방법을 좀 듣겠는데 그 아무튼 그건 그렇고 천식이 좋으면 일반 감기 증상 같은 경우에도 어떤 효과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살구씨가? 네, 맞습니다. 살구씨는 네. 기침 가래도 이렇게 멈춰주는 작용이 있어서요. 일반 감기 증상이나
만성 기관지염에도 매우 좋은 효능이 있고요. 네. 또 한의학에서는 폐와 피부와 대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 살구씨는 변비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기가 풍부하여 대장의 연동 운동을 부드럽게 해줘서 다이어트성 변비나 노인성 변비에 매우 좋습니다. 아, 사실 변비로 고생하는 현대인들 진짜 많은데요. 변비에도 살구씨가 좋다는 거, 요거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기 박은희 씨, 혹시 여성들이 팩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팩 재료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율무, 다시마 떠오르는데, 살구도 쓰긴 하죠, 선생님. 네, 율무는 이 미백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살구씨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근데 이 살구씨는 옛날 사람들이 외용제로 피부 종창을 이렇게 다스렸는데요. 여성의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씨의 이런 가루와 기름을 이용을 해서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피부 각질을 제거하고 탄력도 강화해주고 기미나 주근깨 개선에도 아주 좋습니다. 글쎄요, 지금도 이런 비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비누가 나오면 제가 이거 이 특정 상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살구 비누, 살구시 비누, 뭐 이런 거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뭐 얼굴에 그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을 썼겠죠? 이름을. 네, 아까 기미나 주근깨 쪽에요. 그리고 또그 한의학 고서 중에 본초비오라는 이 책에는 개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나 애완용 개에 물렸을 때 살구씨를 달여서 마시면 개의 독을 해독시킬 수 있다고 또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지금은 사실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이제 개고기도 드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근데 개고기 먹고 체하거나 개한테 물렸을 때도요 살구씨 차를 마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뭐 그런 근거가 있겠네요, 선생님. 네, 지금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살구씨는 진해 평천작용이나 혈당 강화작용 또는 항암작용을 위주로 해서 결핵이나 기관지 확장증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로 호흡기 쪽의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살구씨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살구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장내에 들어가면 그게 시한화합물, 즉 청산배당체로 이렇게 바뀌게 이 됩니다. 청산가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시한화합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복용하시면 안 되고 꼭 가열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살구씨 차. 뭐, 천식, 일반적인 감기, 피부에 다 좋은데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네, 살구씨 8g을요, 물 800cc에 넣고 1시간가량 달여서 1일 3회 정도 마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살구씨가 딱딱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살구씨를 혹시나 이렇게 빻아서 파는 겁니까? 네, 대부분, 우리가 보통 살구를 먹고 거기 안에는 씨 안에 겉에가 핵으로 딱딱한 우리 그렇지, 화분처럼 딱딱하잖아요. 핵으로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핵을 깨고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씨를 껍질을 벗겨서 보통 이제 약으로 사용할 때는 그 우리가 안에 우리 있는 에 핵만 그게 쓰시는 거군요. 에 핵이 가루로 부셔가지고 나옵니다, 보통. 아,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저는 그 핵까지 다, 핵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딱딱한 게 있는데 그걸 다 부시는 게 아니라 벗기고 그걸 열어서 안에 있는 안에 핵만 있는 빻아서 먹는 게 그런 효과가 있다는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